어젯밤 윤석열 대통령이 기습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무장계엄군들이 국회에 나타나 유리창을 깨고 난입하는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한 계엄군이 시민들에게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인 뒤 철수하는 모습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는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항의하러 국회 앞으로 몰려온 시민들에게 허리 숙여 죄송합니다 말해주고 간 이름 없는 한 계엄군인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너무나 반듯하게 생긴 그 계엄군 청년, 안경 넘어 비치는 그 맑은 눈동자에 그만 저는 모든 분노가 사라지며 한없는 안쓰러움과 고마움을 함께 느꼈습니다라면서 쫓아오는 저에게 한 번, 두 번, 세 번 거듭 절을 하며 죄송합니다 말하던 그 짧은 순간 당신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같은 편이라고 말하는 듯한 그 진심을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부디 건강하게 군복무 마치고 건강한 청년으로 우리 사회에 돌아와 주십시오 라고 덧붙였습니다. 무장계엄군은 국회에 계엄령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이후 철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6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예, 방금 전에 한 언론 보도가 있는데요. 그 법무부 감찰관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법무부 감찰관이요? 예, 류혁 법무부 감찰관인데요. 이 류혁 감찰관이 어제 자정 가까운 시각에 법무부 청사에 도착하니까 이 계엄 선포와 관련된 회의를 하고 있었다며 이에 대해 계엄과 관련된 일체의 회의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입장을 밝혔답니다. 그리고 계엄 관련한 회의에 참석할 수 없고 업무 지시도 받지 않겠다면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하고요. 이에 대해서는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위법이고 위헌이란 입장도 냈다고 합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라는 입장을 냈다라는 언론 보도가 방금 나왔습니다. 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유혁 법무부 감찰관이 자정에 가까운 시간에 법무부에 갔는데 이미 계엄령과 관련된 회의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법무부 장관이요? 그 회의 주체나 회의 참석자는 뭐 나와 있진 않은데요. 하지만 법무부에서 관련 회의를 하고 있었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무부에서도 아마 긴박하게 돌아갔을 것이고 법리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따지는 회의를 열었을 것이고 그에 대한 반발로 법무부 감찰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언론 보도상 전해지고 있습니다.